안녕하세요. 저는 UST 크립트 스쿨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예진입니다. 탄소 중립이나 환경적인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태양전지나 이런 새로운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. UST를 알게 된 게 원래 크립에서 인턴을 했었었는데 그 연구소에서 학위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고 박사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구를 이렇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연구소에서 계속 성과를 내고 계시는 박사님들 곁에 있다 보니까 나도 하다 보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.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화학이 아닌 분야, 여러 소재, 공정, 의학, 양리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은 전자산업 분야, 화학 소재 분야, 제약회사나 화학 관련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고 또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. UST 크립트 스쿨은 대형 국책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. 거기에서 학생들이 과제에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연구 흐름, 세계적인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국책 연구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롭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가장 큰 다른 학교 대학원과의 차별점인 것 같고 한 분야의 박사님과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박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이것이 논리적인 연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 UST 크립트 스쿨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국화학연구원의 제 직중인 정혜민이라고 합니다. 저에게 UST 크립트 스쿨이란 정말 제가 과학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.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정부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고요. 이 정부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 좋은 건 굉장히 많은 박사님들이 주변에 계세요. 저도 모르게 조금 그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뒤, 20년 뒤 미래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대학원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. 또 이 UST를 통해서 되게 많은 동기들이 생겼어요. 다양한 연구원에 다니는 동기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데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UST 크립트 스쿨에서 쏟아붓고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된다면 충분한 기회와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